타격이 마음을 안 다칠 것 같습니까? 정우까지는 도와주기로 하신 거예요? 학폭이 취소됐어요. 다행이죠. 뭐 그러네요. 정우 봉사활동 하고 있는데 가서 전해주시죠. 학폭이 취소됐다. 왜 집에서 나오고 싶지 않냐? 필요하면 얘기해라. 갈 데가 어딨다고 나와요? 왜 쉼터 같은 데 소개시켜주면 나올래? 생각해보고 말해라. 오늘까지만 고남순 집에서 자고. 부장 선생님께서 설득해보라고 하시더구만. 죄송합니다. 왜? 그만두게? 애들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니 무겁지. 선생은 그냥 애들이 지나가는 순간을 잡아주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선생하고 아이들 사이에 끈이라도 생기면 다행인 거고, 차가운 세상에 혼자 내버려진 애들도 그 끈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 거거든. 세찬아, 세상에 어느 한 사람 탓만으로 잘못되는 법은 없는 거야. 애들 문제는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놔라. 일단 네 책상 서랍 안에 넣어놓으마.